노화가 왜 생기느냐?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 어떤 시계가 있을 거예요. 네. 유전자적인 시계.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뭐 텔로미어, 시어리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냥 유전자가 늙게 만드는 거야. 네. 근데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 내적인 어떠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더 늙어버리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쓰는 거. 산화. 그러니까 똑같은 철도요. 맨날 비 맞는 데다가 자전거 같은 거 막 맨날 비 맞는 데 놔두면 네. 금방 녹습니다. 근데 네. 좀 이렇게 잘 보관해두면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물건도 그런데 사람도 안 그렇게 해서 맨날 밖에다가 방치해두고 그러면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이렇게 가꾸고 막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산화 손상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녹이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산화 손상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보세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한 분은 도시에 살고 한 분은 농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자외선에 의한 산화 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빛 안 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훨씬 더 피부가 좋은 거예요. 산화 손상이 적어요. 근데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단점 때문에 또 비타민 D가 부족해졌어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네. 당뇨병도 많이 생기고 네. 뭔가 암도 더 증가하는 거고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를 막으니까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비타민 D에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햇빛도 안 쐬고 비타민 D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죠? 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담배에 의한 산화 손상이 또 보니까 한 분이 저 형처럼 보이죠? 네. 쌍둥이인데 그렇고 아주 신기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신문 사진을 스크랩해 왔는데 요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이게 신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2012년이니까 9년에서 12년이니까 정확하게 4년이 흘렀는데 4년 동안에 우리 저렇게 바뀌는 사람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사진 4년 전 거랑 지금 비교해 봐봐야 큰 차이 없어요. 한 10년쯤 돼야 내가 10년 전에 이랬구나 이러지만 4년에 완전히 할아버지로 바뀌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싼 거 먹었겠어요? 뭐 5,000원짜리 먹었겠어요? 좋은 거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왜 생겼을까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오면 특히 여자분들 환자들이 오면 되게 이제 중년기 환자분들 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하세요? 아, 요새 잠이 너무 딱 둘 중에 하나네. 남편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돈 누구한테 못 받은 거야. 이거 아니면 남편이 뭐 딴 생각 했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정말 대개가 중년기 때 여성분들의 스트레스는 그렇고.